그야말로 첩첩산중. 지리산 청학동 깊은 골짜기에 기이한 경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그만치 100만 평의 대지, 3만 개가 넘는 돌탑. 판타지 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을 기계 없이 손으로만 만들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이 사람, 한풀 선사입니다. 빗방울이 산의 구석구석을 두드리는 아침. 한풀 선사는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돌을 쌓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으면 밖으로 나가 어스름이 내릴 때까지 돌을 하나씩 적당한 위치에 맞춰 쌓는 것이 그의 일상이자 수련법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대체 뭘 만들려나 싶지만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하루하루 쌓아온 시간들이 지금의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거 땅에서 돌을 파서 들고 와서 이게 탑을 쌓고 성을 쌓은 거죠. 이 돌을 땅에서 파면 그게 연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탑이 되고 또 건물을 세우는 축대가 되고 한 42년을 쭉 이제 손으로만 쌓고 지금도 손으로만 쌓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죠. 두메 산골. 하루 종일 돌을 쌓는 일상. 청춘을 모두 이곳에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쭉 이 땅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이 한국의 우리 민족의 민족 성전,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이 민족의 구심점이 될 거라 믿었던 한풀 선사는 새 존재를 모시는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고심 끝에 선택한 장소는 바로 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백산에 나라를 세우고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와서 아사달 도읍을 세우고 이렇게 한 모든 게 우리가 이제 산으로부터 내려온 민족으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를 다 끝내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됐다고 봅니다.